집집 분명 천지현들 방래인 잘 우비하라 십방거래 무관서와여 풍원자재 일과하라나 말씀은 집착한 즉 하늘과 땅과 물이 분명하지만은 놓아버리니까 티끌 하나까지라도 나한 바가 없다. 티끌 어떤 거 무정물이잖아요. 티끌 하나까지라도 나아닌 바가 없다. 바로 그게 불교의 핵심 사상이야. 내가 송강사 있으면서 일주문 밑에 불의문이라고 안 입을 자 두의 자 불의문을 세우자고 하니까 터가 너무 없어갖고 못 세운다고 하면서 약사전 내 대문 앞에다 불의문이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잘 사는 삶이야. 둘이 아니라는 상고. 그래서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오.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우리는 집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생활 속에서도 집착하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놓아버릴 줄 알아야 놓아버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열반제일 전날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했던 것들을 얘기한 것도 고, 진, 멸도, 사상제를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고통은 어디로부터 오냐? 집착 때문에 온 집착 때문에. 놓아버리면은 아무 집착이 다 없게 되거든.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놓아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고통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를 닦아야 된다. 도는 뭐냐. 팔정도라고 내가 얘기했어 지난주에. 지난달에.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첫 번째가 정견. 바른 견해만 가지면은 직업도 우리가 말도 행동도 다 바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살기 운동이 불교 운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불교를 우리는 흔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쉬운 종교가 바로 불교야. 왜? 타력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자력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도 좌우되고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걸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쉬운 종교가 바로 불교다. 팔만대장경,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금강경 등등 많은 경전 45년 동안 부처님이 설법했는데 마음심자 하나 밝히기 위한 방법론을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마다 다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가장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심을 잘 갖는 게 바로 불교적인 삶을 살고 자기를 잘 살게 만들어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몸뚱이가 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와 있어. 또 듣는 것도 마음이 듣는 거요.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바로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불교를 10개자 운명자 내 운명을 열어가는 종교다. 불교는 개차법이나 개차법 절대 안 돼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대중이 소를 잡아먹자. 대중 전체가 공의를 해가지고 잡으면은 그것도 업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돼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집방 거래 무관섭하면 집사 가고 가고 오고 하는 일에 간섭을 안 하면은 풍원자재 일광하라.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듯이 구름이 거치면은 밝은 빛을 바르듯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나무 일에 간섭을 너무 하지 않아야 돼. 나를 모시고 있는 송강사 주지가 스님, 스님은 왜 그렇게 나무 일에 관심이 많소? 내 관심을 많이 두어. 근데 나는 좋은 쪽에 관심을 두거든요. 우리는 항상 나보다는 마주하고 있는 상대를 위해서 나는 나쁜 쪽에 간섭이 아니라 좋은 쪽에 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저 사람 바람이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나는 입을 가만 놔두지 않아. 이제 남의 일에 간섭을 해도 좋은 쪽에 간섭을 해.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저 사람 바람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어제도 세종시 광제사에서 신도들이 왔는데 내가 많이 얘기를 했어. 어제도 보니까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훨씬 많더라고요. 남편 기살리기 운동을 내가 하고 있거든. 남편이 정년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데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여기 다 나오는 사람이었어. 법등의 회원이었었고 또 송강사도 오고 그랬어. 그런 보살님이 한 두 달은 밥을 차려놓고 나가더만 나중에 늦으니까 내 밥 좀 해놔. 또 다음에 세탁기에 빨래 넣어놨으니까 널어놔. 근다고 나한테 남편이 세상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정년하고 나니까 부인한테 이런 꼴을 당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남편 기살리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불교같이 쉬운 게 없어. 그 많은 방대한 경전을 마음심치 하나 밝히기 위한 방법론이니까 마음만 잘 써버리면 돼. 용심을 잘 써라. 미륵신앙은 십선운동으로부터 시작된다. 미륵이 미륵삼부경을 보면은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미륵성불경 그러거든. 근데 현재 미륵은 도솔천에 계시다.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도 먼저 출가를 했었는데 성불을 아는 이유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타각세, 아주 어려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인도의 사상급이 계급이 뚜렷한데 그걸 다 타파시키는 노력을 하고 불성이 있다라고는 그런 강력히 주장을 해왔는데 미륵은 어떤 때 오느냐?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십선 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생해가지고 지금 도솔천에서 바라보고 있었지. 언제 내려가야 될 것인가 바라보고 있거든. 도솔천에서 내려온과 동시에 삼처, 삼회 설법으로 중생제도 다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세상이 되냐. 이미 우리가 다 열 가지 신구의 삼법을 창조해가지고 너도 나도 갈등과 대립이 없이 평화로운 세상에 오셔서 세 군데서 세 번 설법, 그러니 연부제 숫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92억 인을 1회 설법에 제도하고 2회 설법에 94억 인을 제도하고 3회 설법에 96억 인을 제도하겠다라고 기록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연부제 숫자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리고 신라 때 오교 구산선문의 하나인 진필사가 금산사는 법상종으로 만들었고 화엄종, 열반종, 법성종 그렇게 오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산사가 법상종 근본토니 신라 때니까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은 그래서 진필사는 삼처삼회 설법 도량을 다 만들어 놓고 간 거예요. 첫 번째 금산사에 미륵을 모셨고 미륵을 더 크게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송리산 법주사에 가서는 야위에다가 미륵을 모셨거든. 그리고 금강산 발현사 가서 미륵을 모셔놓고 거기서 열반에 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삼체 삼처 도량을 만들어 놓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부터 미륵 십선 운동이 펼쳐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사바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전법하자. 근데 우리는 네 가지 고대가 받는 거 자업자득이니까 아 인과응보를 생각하게 하고 인연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현보, 순생보, 순후보라고 순현보 금생이 짓고 금생이 받는 게 수없이 많죠. 그래서 불교랄만 즐겁게 산다. 난 그런 정의를 항상 내리거든요. 왜 그러냐? 절대로 남을 원망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만들어진 게 바로 불교야. 순생보, 욕지 전생산된 금생 수자시오. 욕지 내생산된 금생 작자시다. 바로 전생일을 알고 싶을 땐 금생에 받는 것을 보면 알고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금생에 짓고 있는 것이 바로 다음 생에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착을 버리고 용심, 마음을 잘 쓰자.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간섭을 해도 좋은 쪽에 간섭을 해야지 나쁜 쪽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호 청정계여 수행 광대인하라. 정진 불퇴전해야 광명조 세간이라. 이 말씀은 바로 계행을 청정하게 지키고 수행은 넓고 크게 광대인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고 불교를 알고 살면 즐겁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왜?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불교를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은 즐겁게 사는 거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 좋은 호시절 4월달을 맞이하기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